금년 성탄절은 예년에 비해서 어떠셨어요? How was your Christmas this year compared to those of last years? Do you have any good answer? Nephews and nieces. Do you have any? It is really important because you know we have to look back to you know the those days in the last day in the last years compared to that of this year. Because younger one did it. Yeah. 영어를 이렇게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생각하면 계속 영어로 하고 싶네. I want to insert once in a while to let you follow what I am preaching. Okay. 여러분들 이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금년의 성탄절은 지난해 그 지난해에 비해서 어떠셨습니까? 아멘, 아멘. How about you this side?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More meaningful.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더 많은 감사를 드렸어요. You both have. 여러분들 참 대답을 잘해주셨어요. 금년에 저도 참 세상적인 뭐 다시 말씀드리면 나쁜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때에 정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너무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잘 디스커스 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실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을 적용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결단과 파송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다 이해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한다면 성탄이 결코 기뻐할 만한 것만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당연히 감격해야 되고 당연히 놀라야 되고 당연히 찬양하고 그래야 되지만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한 절 한 절 구절 구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마지막 순간에 한 주일 동안에 진행될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순간순간 그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회개하기를 그토록 사랑하고 표현하셨는데 끝까지 개발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해야 될 때가 성탄절인 것 같아요. Christmas, I believe, is not just to rejoice, but to ponder and to take into deep consideration. When Jesus was sent on earth, how God the Father thought about and how he was thinking and accepting that beautiful but terrible situation.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100번 맞는 말.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믿습니다. 저도 왠지 금년 크리스마스는 완전히 덜 들뜨고 그리고 좀 아버지의 마음을 더 헤아려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그 기가 막힌 과정을 더 묵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오늘 제가 이번 금년에 특별히 제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방문이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영접하게 되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을 준비하라. Prepare your road to accept his salvation. Prepare your road.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그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지혜를 주셨냐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영접하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왕이 황제가 어느
주민들이나 최선을 다해서 그 임금님의 마차가 평탄하게 지나가도록 모든 걸 고치잖아요. 낮은 계곡이 있으면 다 갖다 흙을 메꿔서 평평하게 하고, 좀 높은 거 있으면 다 까서 낮춰서 평평하게 하고, 그리고 구부러진 거 있으면 반듯하게 하고, 그리고 거친 거 있으면, 여기는 험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걸 다 이렇게 정리해서 평평하게 해야만 되지. 근데 이것이 그들의 컬처에 의해서 당연한 것이면서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령한 영감을 주셔서 예수님의 구원을 지금 받아들이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할 수 있는데, 낮아진 계곡은 높아지고, 높아진 산, 낮은 산은 깎여져서 평평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낮아진 것, 그건 뭡니까? 낮은 자존감. 혹은 열등의식. 그거 없애야 된다. Well, when you are thinking of the preparation to accept the emperor or the king of kings, or the kings, for example, usually in the past, the roads were to be straightened. When it was founded, the dirt should be, you know, put to make it straight. And if you have anything a little bit mounted, it should be cut to be straight. When it is a crook, it should be straightened also. And when it is very rough and like a desert, it should be also softened and accepted. And those are pointing out the preparation of our mind. As was done before, when they accept their emperor, their king of kings, to accept to their own villages, everything should be straightened. And this is telling for us, to us, to prepare our mindset. The first one I'm going to tell you is that should be, the valley should be mounted up. And the anything mounted up should be cut down to be straightened. 여러분들, 첫 번째 대지에 보면은요, 골짜기는 이렇게 걷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등의식과 낮아진 자존감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개혁주의, 우리 정통주의, 칼빈주의에서 구원의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보면은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기 전에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는 게 먼저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의롭다 하시면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가고, 성도의 견인이 끝까지 이루어지며 나중에는 영화롭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회개와 믿음의 관계를 보면 먼저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를 뭐 그냥 무턱대고 인간의 마음으로 마음에 그냥 감화로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 믿음을 가지기 전에, 오늘도 우리 장로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축복하고 강조하셨습니까? 근데 이것을 가지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회개는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너무 자존감 때문에, 너무 열등의식이 심하기 때문에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There is no joy or pleasure. Even after believing in Jesus Christ, if you keep on having that inferiority complex, so you should be tempted to make it straight.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버리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끝없는 그러한 열등의식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들 차이 없이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먼저 신앙생활 바로 먼저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제대로 구원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게 해주셨으니 이미 다 그런 경지에 다다른 분들 많이 계시지만 최소한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나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다. I am that I am created by God uniquely. No one can be compared to me. 아무도 나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아무도 나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만왕의 왕의 아들이고 만주의 주의 아들이신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남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불행하십니까? 남들보다 내가 왜 덜 가졌다고 그렇게 한탄하십니까? No, you need to be thinking so. At all. You are a unique person created by God to be you to be you. Me to be me. Only to be created by God. 그래서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 때에 만족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사모님 기대하신 거 그대로예요.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기도 중에 녹음하셨습니다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요. 또 남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시하고 지식 수준도 낮고 뭐 경제 수준도 낮고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너무 시끄러워서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문제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웃과의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기 필요는 있지만 그 중심은 참 존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선지서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을 예언하게 하실 때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임금님이 행차가 되셨어요. Suppose a king is going to a certain village. 그런데 그곳에서 만약에 자존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맨날 술 마시고 맨날 그렇게 하다가도 임금님 앞에서 계속 그러면 안 되죠. 임금님이 나서셨으면은 입을 깨끗한 거 입고 어제까지 막 술 마시고 막 징그럽다고 할 때 깨끗한 거 입고 그리고 기쁘고 웃으면서 억지로라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제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서면 장관 모아지다네요. 너의 임금이 뭔데 그따위 소리를 그따위 못하고 나오니 그리고 또 뭐 더 만사하는 건 더 필요도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예? 임금님이 오시는데 다 머리 고개 숙이고 다소 오시는데 머리 뽀뽀했다가 뭐가 지나가죠?
그렇게 열등식에 사로잡혔나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You are my son. You are my daughter. Whatever is to be has to make it better. And this?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고개 들어요? 하나님 나하고 좀 한번 맞짱 뛰어봅시다. 일단 뭐가 지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고백하지 않아. 자,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부러진 게 빤듯해져야 되는데. 그리고 거친 것이 여기서는 험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다 평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구부러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못된 성격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참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참 받아들였어요. 구부러진 건 빤듯하게 해라. 그래야 이모님의 행차가 스트레이트 될 거 아니에요.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못된 성격을 바르게 만드는 거래요. 저 동의가 됐어요. 못된 성격을 바르게 만들어. 뭐 누가 뭐 그렇게 바르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요. 그런데 마지막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서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선포가 되는데 내가 먼저 받아들여서 못된 성격을 먼저 바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기가 막힌 얘기네요. 못된 성격도 한동안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다 버렸는데요. 예수님의 구속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성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그리고 거친 거, 험한 거 다 깨끗이 정리하게 되기 위해서 부정적인 과거를 깨끗이 청소해야 된대요. 부정적인 과거.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난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어. 내가 지난번에 살았던 것은 나는 하나님께 감히 가득할 수가 없어. You may think that anything negative, anything negative in the past should be cleaned, cleared up. And our crooked character should be straightened also in order to accept Jesus Christ as my Savior, Lord of my life, to be saved and to enjoy the heavenly life on earth. 제가요, 참 재미있는 일을 겪었습니다. 뉴저지의 어떤 조그만 학교에 정말 특수한 학교 중에 특수한 학교였던 것 같아요. 작은 학교에 시설을 별 볼 일 없고 좀 뭐 그렇게 누추해진 그런 반에 26명의 특수아동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전력이 화려한 애들이었습니다. 한 해는 마약 때문에 찌들은 아이였고 두 번째 아이는 소년원을 재직 전하듯이 다닌 아이였고 심지어 어떤 소녀아이는 거린 나이에 세 번이나 낙태했어요. 이 아이들은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다 포기한 사람들. 그야말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아무도 이들에게 기대도 하지 않냐고 어쨌든 이 아이들도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어쨌든 교육해보자 해가지고 학교로 다 불러는 모았는데 아무도 감당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이 특수학교에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침에 선생님 한 분, 여선생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 이름은 베라예요. 베라인데 이분은 나와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잘하자 뭐 학식을 잘 지키고 뭐 바로하고 똑바로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지금 영상을 띄워주실 웃으면서 칠판에다가 세 가지를 적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사람은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점성술을 믿으며
두 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에 호흡을 즐기는 두 번째 사람, 두 번이나 일사에서 해본 적이 있고 정오까지 잠을 자며 앞을 복용한 적이 세 번째 사람, 전쟁 영웅으로 채식주의자이며 담배도 안 피우고 가끔 맥주만 즐긴다. 또한 법을 위반하거나 불륜 관계도 없다. 자, 여러분들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mong these three, choose one. They were ordered by a new teacher, Vera. 근데 이 26명 아이들이요, 다 뭐를 선택했을까요? A. 에? A? Why? Tell me the reason. I don't know the reason. 그냥 억지로. 여러분들 어떠세요? Among the three, which one I wanna choose? 에? 에? C. C. Yeah. C. 어떠세요? 네? C. 예. 그 애들은 다 C를 선택했대요. 뭐 뻔하죠. 근데 그 다음 답을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유명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영국을 전쟁에서 살리신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고 세 번째 사람은 수천만 명을 죽인 아돌프 히틀러. 그래서 애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라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판단하게 해주는 건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니까요.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와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우리를 행복하게 한 사람 누군가 선택해보라니까 자기들 틀렸잖아요. 틀린 걸 아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계속한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이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이라는 게 참 파워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더 유지하죠. 애들의 그 엉망진창인 삶을 살던 아무도 감당할 수 없던 애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점점 그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26명 중에 훌륭한 애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아이는 심리학 의사가 되었고 어떤 아이는 법관이 됐고 어떤 아이는 비행사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키가 작고 가장 말썽쟁이였던 로버트 헤이슨이라는 아이는요 지금 현재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주목받는 경영인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예를 기쁘게 즐겁게 찾아온지 아시죠?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를 확실히 가르쳐주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 베라 선생님의 간단한 비교와 여러분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어둠 데서 나와서 새롭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하는 말이 그대 생애를 훨씬 또 바꾸는 것처럼 하물며 2023년 성탄을 맞는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을 스트레이트하게 하고 나 자신 것을 높이고 주님 안에서 일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교만하지 말라는 건 뭐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못된 성격을 바르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과거를 깨끗이 청소하면 반드시 새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새해 표현을 무엇으로 정할까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한번 열정을 불태워야 되겠다. 끝도 처음같이 처음에 예수님 기도 때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 저도 이 교회에 부임할 때 얼마나
열정으로 펄펄 끓었고 비전으로 뚜렷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끝도 처음 같이 신앙생활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라 선생님 말씀처럼 미래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만나주실 때, 또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신랑 예수님 심판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만나실 때에 무엇이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 아시죠? 저 과거에 무인운이라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기가 막힌 일 했어요. 그럼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 그럼 지금은 어떠냐? When we meet our Lord as the judge of the last judgment and they ask us, then we may answer him, Lord, you know what I have done before. You know how much money invested I have invested for the Church of God and for my fellow Christians. I have done my best to serve them at the local prayer meeting, at the kitchen, and at the maintaining the church buildings, well, etc. You know how much I have invested my money and gave my offerings. Then Jesus may ask me, why you? How about you now? What is your faith now? What is your sacrifice now? Because the faith is not the past, but the present. 그렇습니다. 신앙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제가 지난주에 윌리엄 목사님 소개할 때 저도 부끄럽고 그 기가 막힌 LA에 아주 사거리에 위대한 부흥이 3년 6개월 동안 일어나고 한 주에 평균 6번 내지 8번 기적이 나타나고 막 치유가 나타나고 할 때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핵심들은 윌리엄 목사님은 흑인이시고 죄송하죠. 흑인이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시죠. 그리고 그분은 별로 공부도 못했고 어렸을 때 사고로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밖으로 볼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고 그 안에 일련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부흥도 일으키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시작은 1903년 웨일스에서 일어났어요. 웨일스의 부흥운동도 별볼일 없는 청년 에반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책을 읽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는 대로는 그분에 대해서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은 별 볼일 없는 청년이에요. 청년이 아주 어려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당신 지역의 부흥운동을 선포하고 얼마나 그렇게 호소를 했던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어쩌면 우리보다 외모로 보면 또 그들도 못할지도 모르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 기도하니까 근대에 정말 영원히 기념될 1903년에 웨일스 부흥운동, 1906년부터 3년 반 동안 아주사 LA 거리의 부흥운동, 그 다음에 1907년에 평양에 이어져서 부흥운동이 계속됐어요. 우리 민족이 그때 1907년에 이런 사람들을 어둠으로 덮쳐서 아무 희망이 없어지려고 하던 그 순간인데 주의 예쁜 마음이 없이 진실한 마음 하나님 사랑하고 부흥을 선언할 때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입니다. 3주일 지나면 마지막 30일이 주일에 지나면 2023년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만큼 저도 결단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한번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끝도 처음까지 처음 주님 사랑하고 처음 주님 위해서 잘해보려고 하고 처음 위해서 위대한 비전을 꿈꾸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목숨이라도 못 버리겠습니다.
I want you to recall the first love when you made it at the first time. And make it revive in your heart again. And make yourself as equal as the first one. When you sacrifice your life, time, money, everything to lo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와 새 출발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필요한 것에게 지혜 주셔서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영접하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선지자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격에서 쫓아나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바로 세워졌던 것처럼 낮아진 것은 높아지고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은 바로 펴지고 그리고 험한 것 거친 것은 평탄하게 되는 이 놀라운 것을 마음의 상태로 해석하고 실천하여 위대한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생각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위대한 성령님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니 주여